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화방을 갔다 왔어요. 짜잔, 이런 스케치북이랑 붓 그리고 물감 등 화방 하울입니다. 스케치북 3개랑 그리고 종이 팔레트 1개, 붓 2개, 마카 1개, 포스터 컬러 물감 1개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우선 스케치북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세 종류를 구입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크로키나 그림 연습할 때 사려고 샀어요. 그냥 막 쓰려고. 8절이고요. 2,400원이에요. 저렴하죠? 20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람수는, 그람수가 안 나와있네?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한 18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구입한 거는 아카데미아 거고요. 딱 되게 콤팩트한 사이즈예요. 좀 갖고 다니면서 여행 스케치나 아니면은 뭐 그냥 빠르게 드로잉 하고 싶을 때, 이 아이의 가격은 6,800원입니다. 30장이고 200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수채화도 할 수 있고 또 색연필 같은 것도 좀 진하게 올릴 수도 있고.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이입니다. 100% 코튼이고요. 그리고 콜드프레스라고 되어 있고 그람수는 300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만큼 이거는 종이가 되게 두꺼워요. 종이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크기예요. 본인의 작품이 뭘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릴까? 종이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화방을 가시면 유화는 또 유화 스케치북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캔버스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팔거든요. 수채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구입한 것처럼 워터컬러라고 써 있어요. 위에 36,800원이에요 비싸죠. 작품을 이제 마음먹고 그릴 때 이제 한 장씩 써주는 걸로. 너무 다양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람수 300g, 200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기가 없는 재료는 약간 그람수가 낮은 걸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수채화나 아니면 과슈나 오일같이 물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그람수가 조금 더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콜드프레스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콜드프레스드. 스케치북은 그 표면에 따라서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황목, 그 다음에 중목, 세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표면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되게 거칠게 표현된 것들 있잖아요. 물기를 쭉 짜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 사용하면 그 효과가 되게 극대화돼요. 이제 패션 일러스트라는 게 아예 거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세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중목 정도로 사용하고 이제 날릴 부분은 거칠게 날려주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 표면이 되게 중요해요. 핫프레스라고 하는 세목은 어떨 때 쓰냐면 마카나 되게 세밀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작업들 있죠. 정교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스케치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케치북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재료 중에 되게 중요해요. 아, 이거 그냥 느낌 따라 산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 또 내가 어떤 재료를 갖고 그릴 건가, 조금 더 자기 그림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학창시절 때 입시미술 할 때부터 이 바바라 붓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바바라는 일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다른 걸 못 갈아타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붓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달아요. 끝이 달아서 끝부분이 지금 되게 뾰족하잖아요. 붓이 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되게 뭉툭해져가지고 이렇게 얇은 선을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 이름이 달라요. 하나는 80RS고 하나는 73R이에요 이 모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화방 처음 가면 저도 그랬어요. 붓이 이 모양에 따라서 가격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만져봐도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좀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수채화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80RS는. 그래서 여기 끝을 만져보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선을 그릴 때 이거는 약간 촉촉하게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눌리니까 부드러워서. 이 73R은 아크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크릴 물감에도. 그래서 얘가 좀 탱탱해요. 붓이 조금 더 부드럽고. 확실히 호수는 이제 세필 중에 가장 큰 게 8호예요. 8호, 6호, 4호, 1호, 0호 이렇게 있거든요. 짝수로. 저는 주로 8호랑 4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할 때는 8호로 하고, 그리고 조금 세밀한 부분 할 때는 4호로 많이 합니다. 유화붓을 구입하실 경우는 아크릴 붓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아크릴이 좀 물감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모질도 되게 딱딱해요, 아크릴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 화방 가서 진짜 너무 정 모르겠다, 이거 어떤 붓을 써야 될지, 그럴 때는 그 화방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 구입한 게 요 마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마카. 가격대도 괜찮고, 이 아이의 가격이 3,150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또 이제 코빅이라는 일본에서 나오는 마카가 있어요. 이제 그 마카의 경우는 한 자루다 한 5,000원 넘을걸요? 근데 확실히 컬러가 많아요. 코빅이 색을 막 섞는다기보다 단일 컬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색 그 표현력이 풍부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 컬러들, 많이 쓰는 컬러들, 블랙이나 아니면 레드나 아니면 스킨 컬러나 이런 거는 그냥 저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특별히 이렇게 브러쉬 마카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마카를 그냥 이걸로 한 통을 사요. 굵은 팁도 있어요. 근데 왜 브러쉬 마카를 꼭 사야 돼요? 하면 이제 브러쉬 마카의 특징은 선 조절이 돼요. 이렇게 선 조절이 되니까 그릴 때도 내가 압력에 따라서 그림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또 왠지 약간 수채화 같은 걸 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입한 건 요 포스터 컬러예요, 화이트.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뭐 학교 수업 때도 그렇고 옛날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형광 색깔 있고 막 똥똥똥똥 이렇게 있는 거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약간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조금 더 하이라이트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쓰는 거예요. 탁 화이트를 이 포스터 컬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제 활용 전정입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재료들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재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걸로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그릴 때 있는지, 그러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퇴사하고 나서 이제 개인 일러스트 작업실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이름은 MK 아틀리에고요. 제가 5년 전 회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작업실을 했었는데 그때 이름도 MK 아틀리에였어요. 시즌2입니다. 저번이 시즌1이었고 이번에 MK 아틀리에 시즌2 응원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누군가가 그냥 계속 돌려주는 그 삶 위에서 걷지 않아도 알아서 걷게 시간이 흘러갔다면, 요즘 기분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남들은 맨날 막 제가 늦게까지 자고 막 너무 행복해서 퍼질러져 있는 줄 알겠지만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 이제 제 밥그릇 제가 책임져야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이제 큰 포부로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밤에 사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직접 뛰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제가 뛰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1년 뒤가 기다려지고 5년 뒤가 기다려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방 하울을 하면서 말이 길어졌네요. 네. 다음 영상은 패션 하울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오키도키요. 안녕.